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간요리사TV 장산호랑 이색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4월 13일 제가 어저께 방송 때 오늘 로또 복권을 티켓을 두 장을 밀어서 방송을 한번더 한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기존 1011회차 로또 꿈의 호수 현실의 호수를 올렸는데 그 번호로서 티켓을 어저께 조합을 마치고 자, 계속적으로 하나 사이로 밀리고 아깝게 놓치고 이래서 자, 이 번호를 갖다가 밀고 땡기고 이래가지고 그래가 조합을 도장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많은 참고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럼 칠판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제 1011회차 로또 착한 요리사와 함께 꿈의 호수, 현실의 호수. 꿈의 호수로는 4, 7, 14, 13, 18, 22. 현실의 수 호수는 27, 32, 35, 42, 45로 제가 올렸습니다. 올리고, 그 교체 멤버 5번을 갖다가 삼각형으로 하나 올려놨습니다. 올리고, 자, 이것을 제가 4월 10일날 조합을 다 끝내가지고 티켓을 여러분들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드리고, 후기 말로 오늘은 한 칸씩 땡기고 밀고 땡기고 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아깝게 한컷 차이로 네 빗나가고 이래가지고 자, 이 티켓은 보험이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한번 작업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4번을 앞으로 땡겼습니다. 3번으로서 자, 그리고 7번은 6번으로 만들었습니다. 13번은 14번으로 올렸습니다. 18번도 19번으로 올렸습니다. 22번은 23번으로 올렸습니다. 자, 교체 5번은 그대로 갑니다. 27번은 26번으로 내려왔습니다. 32번은 33번으로 올렸습니다. 35번은 36번으로 올렸습니다. 42번은 41번으로 내렸습니다. 자, 45번도 44번으로 내렸습니다. 이래서 꿈의 호수, 현실의 호수를 밀고 땡기기를 해서 제가 그 티켓을 만 원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000원짜리 티켓 두 장이죠. 그러면 티켓을 구매를 한 거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자, 영상 작업을 오늘 1011회차를 마무리하고 토요일날 최종 결과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칠판에 조금 보십시오. 칠판에 자, 칠판에 보셨죠? 자, 여러분, 제가 이래 밀고 땡기고 이래 해가지고 저도 항상 추첨 결과 후 제가 칠판에 올린 그 꿈의 호수, 현실의 호수를 보면은 너무 아깝고 야, 참 조금만 더 생각되어 했으면은 4등 정도는 무난하게 안 됐겠나 그런 마음이 들고 이래서 오늘 제가 아침에 한 6시 3, 40분 정도 돼서 로또방에 가서 밀고 땡기는 티켓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티켓을 그두 장을 밀고 또 가만 생각하니까 남는 부분이 좀 있어서 한 장을 더 밀었습니다. 그게 합계 3장으로서 이번 회차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장을 밀고 차에 앉아가 있다가 노트를 보고, 아, 이거 다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 티켓을 구매를 해가지고 바로 밀었습니다. 이런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티켓을 보여드릴게요. 자, 앵글이 잘안 잡히네입니다. 자, 먼저. 자, 첫 티켓입니다. 자, 두 번째 티켓 내려갑니다. 자, 세 번째 티켓 내려왔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에 1번 티켓. 자, 두 번째 티켓.
자, 여러분, 티켓을 잘 보셨지요? 야, 참, 이번 주 토요일 날 정말 기대를 듬뿍 갖고 추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제 1011회 차 착한 요리사와 함께 농협 본적으로 가는 길을 꼭이 티켓으로 갈수 있도록 학수고대해 보입시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자, 토요일 날 추천 결과를 보고 일요일 날또 보기 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